안녕하세요. 썬데이 미나입니다. 앞으로의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색표를 만들어 보았어요. 단 14가지의 물감들로 만든 68가지의 색깔표입니다. 저희 수강생님들의 작품인데 초록색들만 눈여겨보셔도 다른 색감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. 그림의 분위기나 계절감에 큰 영향을 주는 색깔을 만드는 방법. 오늘 영상을 통해 배우실 수 있는 색깔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신다면 여기 색표에 있는 색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다양한 100가지, 200가지의 색깔들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친한 한국화 물감, 붓, 물통, 한지, 도자기 접시를 준비해주세요. 저는 물감을 굳혀서 사용하는데 호분이라는 하얀색 물감은 작업을 할 때마다 새로 짜서 사용합니다. 호분이라는 이름의 하얀색 물감을 팔레트에 잘 덜어서 붓에 골고루 묻혀줍니다. 뽀얀 우윳빛깔의 하얀색이에요. 저는 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칸칸이 프린트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남는 한지에 한번 색을 칠하셔서 어떤 발색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. 사용하신 붓은 잘 헹궈주셔서 다음 색깔과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. 여기서 팁은 색표를 만드실 때 이렇게 물감을 많이 묻히셔서 진한 농도로 확인을 하셔야 분명한 색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만약 물감보다 물이 많아서 붓을 이렇게 움직일 때 도자기 접시가 투명하게 비치는 정도면 색깔이 연하게 표현됩니다. 물이 더 많아진다면 색은 더 연해지겠죠? 물이 많아지면서 일정한 색감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자기 팔레트에 붓을 움직였을 때 바닥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감을 정말 많이 풀어서 진한 농도로 칠해주셔야 첫 번째랑 마지막 색깔이 똑같죠? 이 물감의 원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황은 이렇게 개나리와 같은 노란색입니다. 붓을 충분히 헹궈주시고 물기를 조금 덜어내신 후에 황토라는 이름의 물감을 많이 묻히셔서 칠해보실게요. 황토는 이름이 똑같죠? 물감의 이름들을 굳이 외워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이런 색이구나 색표를 만들어 두시면 앞으로의 작업이 조금 더 빨라지고 쉬워지실 거예요. 한 가지 팁은 색표를 만드실 때 너무 얇은 면적을 칠하시면 색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. 면적이 작으면 더 밝게 보이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고 나중에 혼색을 하실 때도 이렇게 다른 세 가지의 색깔이 얇게 있을 때보다 큰 면적으로 있는 게 조금 더 확인하시기에 편하실 거예요. 이번에 대자라는 이름의 갈색 물감을 칠해보겠습니다. 칙칙하지 않고 약간의 붉은기가 있는 색이라 화조화에 잘 어울리는 갈색입니다. 양홍은 약간 다홍빛의 붉은색입니다. 홍매는 조금 분홍빛이 느껴지는 붉은색입니다. 양홍과 홍매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혼색을 하실 때는 색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어서 붉은 계열은 양홍, 홍매, 자줏빛의 연지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. 약초는 연두색이에요. 약한 초록색이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. 초는 초록색인데 우리 물감 이렇게 많이 묻히시는 거 잊지 마시고 선명한 초록색 초를 칠해주세요. 미감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파란 색감입니다. 이름도 예쁜 백록은 민트색이에요. 잘 활용하시면 그림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산뜻해질 수 있습니다.
청은 군청 빛깔이에요. 해서 파란색으로 미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취향에 따라 사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수감은 굉장히 짙은 남색이에요. 화면에서는 거의 검정색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짙은 남색입니다. 청자는 보라색이에요. 사실 너무 어두운 보라색이라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. 지금 수감이랑 청자가 거의 같은 색으로 보여서 물을 조금 더 타서 색깔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라색과 남색입니다. 원색을 확인하셨으면 이제는 색을 섞어 보실게요. 이번에도 농도를 진하게 황을 먼저 많이 묻히셔서 팔레트에 덜으신 후에 붓을 씻지 않고 바로 황토를 조금 더 더해서 한 칸 칠해 보겠습니다. 붓을 씻지 않고 바로 황토만 더 타주셔서 조금 더 진한 노란색으로 한 칸 또 칠해 봅니다. 색이 점점 진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. 이제는 붓을 깨끗이 헹궈주셔서 황을 똑같이 준비해 주시고 양홍을 조금만 더 타주셔서 귤 색깔과 같은 색을 만들어 봅니다. 양홍은 조금만 들어가도 굉장히 색깔이 진해지기 때문에 조금씩 타주실게요. 다시 붓을 헹구지 않고 양홍을 조금 더 타주시면 이렇게 주황 빛깔이 나옵니다. 황토를 탔을 때와는 조금 다른 노란빛을 보실 수 있죠. 혼색을 통해 만든 다양한 노란색들과 기본 노란색들을 가지고 해바라기처럼 같은 노란 꽃잎도 다양한 색들로 단계를 내서 풍성한 입체감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하얀색 호분에 양홍을 아주 조금만 타주셔서 살짝 웜톤의 분홍색, 코랄색을 만들어 봅니다. 이후 양홍을 조금만 더 더하시면 같은 톤으로 조금 더 색깔이 어두워지는 걸 보실 수 있죠. 다음 호분에 홍매를 살짝 타주시면 쿨톤의 분홍색이 만들어집니다. 조금 더 홍매를 더해주시면 마치 딸기 우유 같은 분홍색이 만들어집니다. 호분에 연지를 타주시면 차분하게 살짝 다운된 톤의 분홍색을 보실 수 있어요. 조금 더 타주시면 보랏빛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분홍색이 만들어집니다. 자, 여기다가 연지를 한 번만 더 타볼까요? 약간 더 자줏빛의 색깔이 만들어지고 홍매도 한 번 더 타주시면 핫핑크 같은 색깔이 만들어집니다. 양홍도 한 번 더 단계를 표현해 보면 조금 더 붉은색에 가까워지죠. 이렇게 다양한 분홍색을 활용하시면 한 화면에 여러 가지 꽃이 그려져 있는 화해도도 조금 더 풍성한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푸른 계열, 붉은 계열, 초록 계열을 마저 혼색을 해서 색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